야, 역시. 역시 초대하네. 은정 씨. 아, 역시. 맞박이 돼요? 그 자리에서? 개다리 좀 개다리 좀 개다리 좀 아 개다리 도전 개다리 도전 가운데 왔다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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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박이 맞박이 좋아요 맞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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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샤이니 메뚜기 춤 메뚜기 춤 자 오뇨 오뇨 오늘 중대 맺어 그래 하나 둘 김현준 씨가 쫓기도 일각이었죠. 제가 뭐 이 얘기를 안 하려고 저기요. 아니 일각에서는 김현준 씨가 쫓의 원조다 쫓의 원조죠 사실 제가 아 진짜요? 근데 네. 여자분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짜증나요. 너무 이뻐서. 이분이 이런 노래 제목으로 노래하냐 네. 이거죠. 다이어트로 돌아왔습니다. 한영 씨. 한영 씨 요즘에 그 다이어트란 노래 네. 잘 듣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한번 심고 싶죠. 배롱잔치 네. 들어볼까요? 배롱잔치. 계속 네. 문제 주세요. 4, 50대 성인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사투리 써주세요. 우리 빼놓고 인사하면 안 되지. 맘에 드시는 거 있으면 저희가 싼 가격에 드리니까. 그게 얼마인데 이게? 대입시험에 큰 도움을 줬던 참고서야. 대학 가. 학창시절 용돈이 부족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40대입니다. 40대, 50대요. 2, 1, 0. 얘기였습니다. 자, 정답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 확인. 이 문제 많이 맞추셨네요. 어릴 때는 제일 최고, 이 걷기 좋은 거리가 있어요. 좋은 데가 어디냐면은 제가 이제 수성국민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지금 종로구청 자리에요. 무교동부터 내 친구가 창신동에 살아. 아. 동대문 지나서. 종로 3가부터는 계속 이제 노상에서 파는 뭐 쥐약 장사 아저씨, 뭐. 쥐약이요? 쥐약. 예, 그 쥐가 이제 끈끈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끈끈이를 쫙 빨아놓고 살아있는 쥐를 갖다 쩍쩍 붙였다 꼈다 붙였다 꼈다 하면서 막 하거든. 그러면 너무 재밌지. 그걸 쭉 지나가. 쭉 지나가면 종로 5가 쪽은 뱀 장사 아저씨가 있어. 그럼 뱀 장사 아저씨가 이렇게 런닝샷 속에다 뱀을 잔뜩 넣고 그랬다가 시원하다. 어, 얘기를 하다가 딱 하면 이 뱀이 피곤한 것 같으면 이 뱀을 딱 해갖고 상자 속에다 딱 넣고 다음은 너 나와봐. 그래서 한 번 딱 그래. 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걸어가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거기서 청계천 쪽으로 넘어가. 그러면 헌책방들이 쭉 있어. 맞아. 그러면 내 책을 내다 팔. 그래서 번데기 사먹고 이렇게 쭉 가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창시동까지 가죠. 이야. 이 길이 너무 괜찮은 길이었어. 알겠습니다. 자, 요번에 네. 오늘 나올 신인이 그렇게 신인 나이는 아니에요. 나이는 조금 늦어요. 32살? 늦둥입니다. 예. 가수 비타민 씨 인사하세요. 비타민 씨? 아니, 비타민 씨가 가창력이 네.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입상을 많이 했어요. 쭈꾸미 축제. 어떤 대회에 나갔어요? 젓갈 축제.
장기는 밟았구만, 애기가. 장기는 주먹구만. 젓갈이면 대단한 거예요. 아이고, 젓갈도 쭈꾸미는. 젓갈이면 아주 정통해요. 아, 젓갈 식재가 너무 정통해요. 아, 무슨 젓갈이죠? 아, 독립으로 다 있네, 젓갈. 대단합니다. 자,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나와 노래하세요. 자, 봅시다. 축제야. 자, 계속해서 개관식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30, 40대 남성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쓸쓸하고 야심한 밤에는 술 생각이 나는 거요. 소중한 사람을 춥고 외롭다. 남자들이 가을을 탈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0. 혼자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진짜? 정답자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자 확인. 가을 남자 하면 이렇게 트렌치코트 딱 입고 깃을 딱 세우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멋있죠. 굉장히 멋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또 나름대로 그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저희가 소품을 또 한 보따리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은 거 좋네. 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와. 하고 싶다는. 자, 김태현 씨, 이미지 씨. 아, 오세요. 여기 있다. 큐. 가을을 남기 못한 사랑. 졸고 있네. 가을은 아직 멀리 있는데. 아줌마, 여기서 자면 입 들어가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네, 네. 자, 이거 하나. 고맙습니다. 네. 5,000원입니다. 5,000원 너무 비싸. 아니, 아줌마, 땄잖아요. 땄잖아요, 아줌마. 새 거는 내가 5,000원. 오늘도 성공 소품 제공. 자, 이번 퀴즈는요? 네네. 오늘 나오신 분은 직접 문제를 드렸습니다. 셀프 퀴즈인데요. 과연 누굴까요? 그분은 미기. 오. 박정화 씨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박정화는 남자친구 길과 첫 키스를 네모에서 했다. 자, 이경준 씨. 아니. 길에서 했겠죠. 아닙니다. 이건 또 뭐야? 아니에요. 자. 이매진 씨. 녹화날 세트장 뒤에서. 아, 그럴듯하네요. 저기요. 그럼 본인 경험 같은데요. 아니네요. 자, 그리고. 태현 씨. 네. 집에서. 어? 누구? 집은 집입니다. 집이에요. 근데. 집은 집이에요. 자, 누구 집이에요? 말동. 힙합에서 정신적인 지주가 타이거 JK가 돼요. 잘 모이는 것 같아요. 타이거네 집에서. 오! 자, 누구네 집인데 타이거 집 아니에요. 김태현. 같이 방송 많이 하잖아. 방배동 패밀리가 있어요, 길 씨가. 네. 그리고 그분의 보통 연인들의 아지트가 돼요, 그분 집이. 누구 누구예요? 김재동 씨 집에서. 정답입니다. 본인도 그런 경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김재동 씨 집 비밀번호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집을 그런 식으로 많이 빌려주시나 봐요. 렌트하죠 렌트. 아니 김재동 씨네 집에서 왜 첫 키스를 하셔서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100일이 된 거예요. 근데 100일이 됐는데 이제 딱히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터라 어디 가지 100일인데 좀 기념을 하고 싶은데 근데 김재동 씨 집 그 비밀번호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재동 불쌍하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면 진짜 불쌍하다.
속상하네. 김재동 씨는 없는 상태에서 둘이 네, 그 집에 네.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곧 들어오신다고 연락을 받고요. 어. 저희가 먼저 가서 음식을 막 이렇게 차려놓고 짜잔 서프라이즈를 해드리려고 네. 그냥 김 씨가 음식